간밤에 음주운전을 하던 20대가 경찰 단속을 피해 수킬로미터를 도주한 끝에 검거됐습니다. 피의자는 도주 과정에서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았고 곧바로 차를 버리고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이 상가 진입로로 들어갑니다. 무언가를 충격하더니 다시 도로로 빠져나와 주행합니다. 순찰차가 길을 막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시도하고 갓길까지 침범하더니 급기야 순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잠시 뒤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했고 곧바로 경찰이 뒤를 쫓습니다. 간밤에 경찰과 수킬로미터 추격전을 벌이며 도주한 20대 음주운전자 김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앞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습니다. 도주하면서 상가 연석을 박는 등 2차 피해를 냈습니다. 그냥 차가 박았다고 소리만 들었어요. 왜 길도 아니고 저 건물에 있는 걸? 이러면서 그냥 말았는데 모르겠어요. 급전 아침에 와갖고 보니까 얘기하던데. 음주 차량의 도주는 약 2km 계속됐고 길목에 있던 순찰차에 막히며 10여 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검거 현장에서 발견된 음주 차량은 바퀴가 모두 터져 있고 차량 곳곳에는 긁힌 흔적들이 선명합니다. 음주운전 피의자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수킬로미터를 도주한 끝에 이곳 도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출동 순찰차는 도주 차량에 의해 범퍼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동선을 미리 파악해 대기하던 순찰차가 도주를 저지한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검문을 시도하는 출동 경찰관을 보고 엄청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이제 내리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문을 닫고 바로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운전자가 갑자기 차량을 버리고 농토로 도주를 하는데 이제 저희 출동 경찰관들이 이제 협력해서 그 운전자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5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고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